죽어야 되는 게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바로 뭔가 좀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게 제가 세보니까 제가 단독 혼자서 쓴 단독 저서로 이게 열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재도 있고 또 교양서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열 번째 책인데 좀 그 엉뚱한 이야기지만 책을 쓴 동기를 좀 이야기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연초까지는 제가 정말 대통령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꼭 무슨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출마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려면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그 마이크가 어디 있는가 하면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를 쥐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찾아와서 이제 출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와서 뭐 상의도 하고 또 일종의 뭐 또 조언도 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만히 세보니까 이러다가 한 20명이 출마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만.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저 친구도 무슨 대통령병 걸린 것 아니냐. 그 소리 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사람만 우습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차후에 제 이야기에 무게도 안 실릴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일부나마 책을 쓰자. 그래서 누구는 대통령 출마하려고 책 썼느냐고 저한테 묻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 출마 안 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고요. 대신에 이 책을 주요 후보들께는 드리고 또 내용도 설명드리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책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뭐 전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국가주의 체제를 좀 넘어서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핵심만 제가 좀 가벼운 투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하면 제가 신미양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조선 시대를 쓰려고 그 신미양요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좀 끌어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미양요가 1871년 6월 말쯤에 있었는데,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신미양요 때 우리 조선군의 그 전사자들의 모습입니다. 미 해병대가 찍었는데요. 제가 그 끔찍한 그 전쟁의 그 참혹한 그 패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는가 하면은 전쟁은 뭐 한 서로 대치한 건 한 달 정도 대치를 하고 실질적인 전투는 한 3일 정도 있었습니다. 3일 전투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서로 아주 격렬하게 싸웠던 것은 광성포 전투 딱 1시간입니다. 1시간에 조선군 병사 350명이 전멸했습니다. 250명 그 자리에서 죽고요. 한 100명 안팎은 그 성곽에서 뛰어내려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이 포로로 잡히고 처참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 시간 만에 거의 다 완전히 전몰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미군은 레밍턴 소총으로 최신식, 당시에 최신식 소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사거리가 400m 되는 그것도 1분에 10발 이상씩 쏠 수 있는 그런 총이었어요. 조선군이 가진 총이라고는 화성총, 불 붙이면 나가는 화성총이 1분에 2발 쏘기가 힘든 총입니다. 게다가 사거리가 100m 밖에 안 됩니다.
얼굴이나 몸이나 하여튼 성곽에 보이기만 하면은 거의 저격하듯이 쏴버린 겁니다. 나중에는 미군이 그 성벽 가까이 오니까 이 총을 쏠 시간이 없으니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워서 250명이 거의 대부분 머리에 관통상을 맞고 저렇게 죽은 모습인데요. 미군의 총이 겁이 났던지 그 6월이면 햇살이 굉장히 따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삼베 13겹, 소멀 8겹 해가지고 방탄복이라고 입혀가지고 내보냈으니까 오히려 쪄 죽을 판. 그런 전투를 해도 이게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그래 놓고서는요, 조선군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살아 돌아오는 자는 농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도 살리려고 뛰어내려서 자결을 한 겁니다. 이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군들이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군들 스스로 물러납니다. 다시는 자기들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도살도 이런 도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앞으로 조선군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저 처참한 모습으로 미군들하고도 죽었어도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미군은 실질적으로 그다음부터 미군이 조선군하고 전쟁을 안 합니다. 일본을 부추겨가지고 자꾸 일본 아이들 보고 이제 싸우라고 그러지 안 하거든요. 그 물러가는 미군을 보고 미 해군하고 해병대를 보고서 조선 조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승리했다고 합니다.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가 하면은 이 조선군 병사들이 미군을 수 없는 미군을 죽였다고 했는데 미군 병사 사망자가 3명입니다. 조선군 전몰이고요. 3명인데 한 명은 미군의 5인 사격으로 죽은 한 사람은 뭐 실족해서 죽고 총에 맞아 조선군 총에 맞아 죽은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참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비숍 여사, Korea and Her Neighbors,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냐? 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딱하고 천하고 초라하다. 조선의 일반 민중이나 조선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희망이 전혀 없는, 세계에서 가장 게으르고 천박하고 더러운 민족. 희망이 없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비숍 여사가 시베리아를 가보고 깜짝 놀랍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런 조선 사람들이 있었나라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근실하고 너무나 부지런히 일하고 사람은 정말 그 진실되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심지어 러시아에 와서 그 정착해서 살면서 종교까지도 다 가가지고 그리스 정교로 바꿔가면서 그 러시아 사람들과 그 이민 온 그 민족들과 융화해서 잘 사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비숍 여사가 뭐라고 하냐. 이것이 조선인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일까라고 비숍 여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딱 나. 조선에 있는 조선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고 천박하고 그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냐? 국가 때문. 국가 권력이, 그리고 그 국가 권력을, 쪼가리 권력을 향유하는 그 양반과 잔반, 그, 심지어는 그 중인계급이 이방, 호방, 육방, 관속 포함해.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가 하면, 집에 일반 서민들 내지는 평민들이 집에 노그릇 하나라도 있다 싶으면은 거기 붙잡아가지고 아주 아작을 내버린다. 그리고 그걸 뺏어가라. 그러니까 조선의 일반 민중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생산하지 않고 열심히 벌어들이지 않는 것이 생존의 전략이. 조금만 생겼다 하면 그날부터 가가지고 오히려 가지고 두들겨 맞고 끌려 나가고 죽고 이 야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천박하게 거짓말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일부러 옷도 흐름하게 입고 가가지고 집안에는 정말 오늘 먹을 밥그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고. 그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국가라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비입니다. 좀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조선이 왜 망했느냐.
조선조 말기에 왜 그렇게 그 험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왜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런가 하면, 많은 역사학자들과 학자들이 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 그거 전부 당쟁 때문에 그렇고, 세도 정치 때문에 그렇고, 대원군이 잘못해서 그렇고, 명성황후가 잘못해서 그렇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렇대. 이 을사오적들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그분들 잘못한 거 많고, 또 잘못된 당쟁이라 세도 정치 정말 잘못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따져봐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조선의 세습왕정 그 자체가 문제였다. 세습왕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초기 농경시대 때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지, 상공업이 발달하거나 사회변화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세습왕정은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사우디같이 그야말로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그냥 이렇게 퍼먹일 수 있는 이런 국가 아니면 세습왕정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세습왕정 그 자체가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뚝 떨어지는 체제거든요. 세습체제라는 게 세습왕정이라는 게 신분제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엘리트가 그 신분에 속하지 않는 귀족이나 양반 신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배제되어 버리니까 엘리트 총원 과정에서 제한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신분제를 유지하자니까 사회 변화를 갖다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오히려 더 반대를 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모든 세습 체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는가 하면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쏟아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습왕정, 세습체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습체제가 이미 조선 중기 때 넘어와가지고 사회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습왕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이미 죽어야 될 체제. 그런데 죽어야 되는 게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바로 뭔가 좀비를. 그 좀비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폐해를 갖다가 살지도 죽지도 않은 것이 좀비가 돼가지고 백성을 괴롭힌 게 이게 조선의 왕조의 세습체제라고. 이 세습체제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신분제적인 질서가 안 된다고 떠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크로멜보다도 공화정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대표적인 우리의 그 지식, 당시 지식인 정여립. 결국은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들고 천하 공물론, 천하의 권력이나 천하는 누구 것도 아니다. 이건 공물이다. 당시로 봐서는 정말 이건 때려 죽일론. 아니 감히 어디다 대고 천하 공물론을 이야기를 합니까? 게다가 세상에 귀천이 없다. 세상에 사람의 귀천이 없다. 노비고 뭐고 다 전부 다 같은 계급이고 하늘 아래 다 똑같아. 결국은 정여립이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정여립의 그런 대동계라든가 이 운동을 일종의 핑계로 당시의 서인들이 동인과 남인 세력을 1,000명을 죽이지 않아서 1,000명 이상을 정처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같은 세상에도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이런 세상에도 예를 들어서 야당 인사들 1,000명을 죽이고 죽여놓고 나면 그건 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사실은 나중에 이완용이 이렇게까지 결국은 전부 다가 잠시 반짝 뭐 남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북인이나 잠시 반짝했지 그 이후로부터 사실상 서인 세상이 돼버리는 1,000명을 죽여버렸으니까. 허균도 마찬가지죠. 허균도 아시다시피 그걸 제도라든가 이런 거 전부 신분제도 타파해야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자유주의자였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거열령, 예, 그야말로 사지를 다 찢겨 죽이는 그런 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나중에 조선 후기의 정약용은 이 백성들의 저항권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결국 빛을 못 봤고요. 이 좀비 국가에 대한 우려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망해버렸대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고 허균도 능리처참당하고 정여립은 자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세월이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조선조 그다음부터는 뭔가 하면은 도대체 사회 변화를 이 좀비 같은 이 세습 왕정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따라가지 못하면
국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엉뚱한 짓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 정치로 돌아와서 이야기 드릴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국가주의 체제가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니까 뭐 하는가 하면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쇼하고 퍼포먼스 뭐 보여주기 쇼하고 돈 뿌리고 그다음에 진영 논리 나와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민심을 사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 좀비 국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